자, 한방이. 오늘은 바이크 세차하러 왔습니다. 바이크 세차. 자, 어떤 바이크를 세차를 하러 왔냐? 자, 한번 보실까요? 혼다. 혼다 바이크 세차하러 왔어요. 지금 보면은 NC750X. 혼다에서 네이키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휠. 아, 휠 찌든데. 그리고 여러 모습. 역시 띵크베, 띵크베. 엄청납니다, 엄청나.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 야, 이건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근데 잠시 후에 한 방이가 다 지워드릴 거예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코팅까지. 이렇게. 왼쪽. 뒤에 휠. 찐인데.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야. 여기 보시면은. 어, 탑박스, 사이드박스. 분해 후 세척하고 군데군데 이제 요런 것들. 와, 때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요거까지 이제 전부 다 세척할 겁니다. 한방이 이제 바이크 세차 끝났습니다. 자, 처음에 보셨던 거 이쪽 틴커벨들 다 없애지고요. 그리고 이제 가래시 코팅까지 전체적으로 다 입혔습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어, 바이크 세차 진짜 힘들지요. 왜 힘드냐? 이런 사이사이 때들을, 기름때들을 다 벗겨야 되니까 그게 힘든 겁니다. 이렇게 가득죠. 이쪽도 가래시 코팅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쪽 휠. 아, 보이시나요? 처음에 기름때가 많은 거. 그리고 이제 뭐 박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실내까지 전부 다 청소를 다 해드립니다. 왜냐, 어차피 뭐 뛰고 탈착하고 하는 거 세척을 해야 되니까요. 자, 혼다 NC750X 이제 뗏머리 살아나나요? 이렇게 전체적인 모습. 바이크 세차 끝났습니다.